예전 결혼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이제 저희도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셨는데 저희 아버지께서 저는 뭐 뚝뚝하셔가지고 뭐 상인처럼 이렇게 살갑게 뭐 어떻게 욕으로 하신 적이 없으신 분이에요. 제가 한 35쯤 됐을 때 너도 이제 결혼을 좀 해야 되지 않겠냐 답답하셔가지고 나는 그런 그 디테일한 말씀을 하신 상상으로도 가능하지 않았었는데 제 인생에서 가장 후회되는 게 돌아가시는 순간까지 아버지 앞에 결혼을 못 해드렸다는 것이 가장 큰 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늦게 결혼을 해보니까 저는 지금 행복하게 잘 사는데 제 아이들은 정말 너무나도 어리잖아요. 그렇지. 제 친구들은 다 대학 졸업하고 군대 가고 최소한 이런 식이에요. 늦둥이가 고등학생이라니까요. 좀 무슨 초등학생 때가 아니에요. 저는 뭐 이게 이 둘 중에 고를 때가 아닙니다. 정신 차려야 될 때예요. 네. 사실은 주위에 압력이 올 때마다 형님 생각을 많이 했어요. 야, 마흔아홉에 장가 가서 4년 안에 딸 아들을 낳아버렸어요. 세상에 그렇게 왕성한 번식력이 있는 사람이 근데 또 제가 건강적으로는 형님 못지 않은데 나도 늦어도 별 문제 없겠구나 하며 스트레스 쌓일 때마다 형님 생각을 굉장히 미안을 많이 오히려 지금이라도 정신 차려야 돼. 아니, 내가 많은 분들에게 늦은 결혼에 위안을 주고 희망을 준 건 사실이지만 아직 나보다 훨씬 젊은 나이가 나를 벤치마크 할 필요는 없어. 제가 뭐 조금만 말씀을 드리면 좀 비슷한 케이스 같아서 저희 아버님도 연세가 많으셨기 때문에 네 결혼하는 걸 때 빨리 봐야 되지 않겠느냐. 좀만 기다리세요, 아버지. 노력해볼게요. 말만 그렇게 하고 맨날 나이트클럽 놀러 다니고 그냥 혼자 집에서 책 보고 누구랑 놀러 다니고 가끔 같이 가고 나이트클럽 그냥 친구랑 노는 게 더 좋은 거야, 재밌고. 맞아요. 잘못된 영원히 살 줄 알았죠.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시죠. 예고도 없이 갑자기 이제 편찮으시면서 돌아가시더라고요. 돌아가시기 전에요? 제가 결혼을 못했을 때. 그때 제가 너무 이기적인 거예요. 그냥 조금 더 총각으로서 자유를 느끼려고 나 혼자만 생각을 했는데 아버지는 영영 내 결혼식을 못 보고 가셨구나. 아, 참 나쁜 놈이다. 이제 어머니 혼자 계시는데 어머니한테까지 불효를 하면 안 되겠다. 해서 어떻게든 속에 좀 열심히 하고 막 손도 열심히 보고 해서 다행히 좋은 아내를 만나서 이제 결혼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다려주질 않더라고요. 근데 만족하시죠? 그거죠. 부모님 때문에 뭐 결혼했다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아, 부모님은 내게 결코 나쁜 일을 시키는 분이 아니다. 결혼하니까 이렇게 행복하고 좋구나. 진짜 말을 들을 걸. 내가 현실적인 이야기 하나만 할게요. 네. 지금 43이잖아요. 제가 41에 결혼했어요. 그래서 우리 아들하고 자고 42살 차이에요. 그래서 애가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가니까 내가 딱 50이 됐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가서 학교 갔다 오면 아빠 다녀왔어요 하고 팍 안기면 내가 나자빠져요. 나이가 들어가. 그 다음에 여기 막 매달리는 거. 힘들어 죽겠어. 그 다음에 축구공 사달라 해가지고 학교 운동장 가서 축구를 같이 해달라는데 한 3분 뛰고 나니까 죽을 지경인 거야. 한 살이라도 더 건강할 때 정말 자녀도 보셔야 된다. 이건 정말 추천하고 싶어요. 예.